안녕하십니까. 차조리 방땡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를 때 만들어 먹으면 좋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팽이버섯 떡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고 문장 쉬우니 빠르게 가봅시다. 그럼 바로 리스타트. 먼저 얇은 대패 삼겹살을 1인분 양으로 소량 준비해줍니다. 마 저는 냉동실에 대패 삼겹살이 항상 있으니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. 추가로 양파 반 개도 대충 채 썰어서 준비해주고 이런 팽이치기 버섯도 먹기 좋게 손질해줍니다. 인자 팬에 준비해둔 대패 삼겹살을 올려주고 바로 찝어서 무도 될 정도로 막 바짝 구워줍니다. 찌글찌글. 삼겹살이 익으면서 기름기를 뱉어내면 여기에 손질해둔 양파와 팽이치기 버섯을 올려주고 양파가 노릇해지고 버섯도 숨죽도록 먹기 좋게 한 번 더 볶아줍니다. 볶아. 사실 대패 삼겹살은 제가 먹고 싶어서 넣은 거지 꿀꿀. 마 대패 삼겹살 생각하고 식용유에 양파와 팽이 버섯만 볶아줘도 충분합니다. 인자 짭짤하게 진간장 두 스푼과 달달한 설탕 한 스푼, 그리고 새콤한 식초 한 스푼까지 넣고 촉촉하게 물을 두세 스푼 넣어준 뒤에 촉촉. 넣은 양념과 한 번 더 잘 섞어줍니다. 섞어 섞어. 이런 덮밥류에 미림이나 맛술 같은 걸 많이 사용하지만 거기에도 달달한 당류와 식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림이나 맛술이 없다면 이렇게 설탕과 식초 조합으로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습니다. 휙. 다 됐으면 뜨끈한 흰밥 위에 다 올려주고 김계란 노른자 한 알과 맛있는 색감을 내줄 대파의 초록초록한 부분도 올려주고 후추까지 넉넉하게 뿌려줍니다. 막 대충대충 만들었지만 반드시 마무리는 맛있어 보이게 해줘야 합니다. 이러면 간단하게 팽이버섯 덮밥이 완성됩니다. 이제 잘 비비주고 한 숟가락 뜨거 한 먹으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. 집에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른다면 간단하게 팽이버섯 덮밥 한번 드셔보이소.